네, 4월 30일 화요일 방송될 시사기획창 미리 한번 보겠습니다. 이재석 기자 나와 있어요. 예. 제목이 삼성물산. 제목이 뭐죠? 삼성물산 뒷거래와 사라진 100억. 레미안 아파트 만드는 그 회사 아닙니까? 맞습니다. 예, 예. 삼성물산이 국내 건설업계 1위 기업이거든요. 그 삼성물산이 힘이 약한 하도급 업체를 압박해서 견적서를 부풀렸다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. 견적서를 부풀리는 이유는 이제 거액의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관급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국가 세금을 네. 예산을 빼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니냐 이런 강한 의혹을 저희가 이번에 고발 보도할 예정입니다. 일단 셉니다 대상이. 착복했다는 걸 어떻게 알고 그러면 취재하게 됐어요? 지난해 말에 이제 개인적으로 제보를 받았는데요. 그런데 예. 이 제보자가 프로그램에도 이제 등장을 합니다. 견적서를 부풀리라는 요구를 받은 하도급 업체의 당사자죠. 삼성물산에 그러니까 하도급 건설업체. 그렇죠. 조그만 업체겠네. 그러면. 그렇습니다. 예. 하도급 건설업체의 당사자가 예. 본인이 겪은 그 사연을 폭로하겠다 실명 인터뷰도 했고 예. 방송에 다 이제 자세히 나옵니다. 예. 그럼 그 하도급 업체 뭐 그 회사 이름이나 이런 것도 다 이렇게 예, 다 오픈될 예정입니다. 예. 제가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. 통상적으로 원청 건설업체와 하도급 건설업체의 관계는 이건 정말 갑을관계 중에서도 굉장한 갑을관계, 거의 주종관계나 마찬가지라고 할 정도로. 예. 근데 말씀하신 대로 하도급 건설업체가 이걸 다 공사비 부풀리고 떼어먹은 걸 언론에 제보하고 회사 이름까지도 다 냈을 정도면은 통상적으로는 그러니까 회사는 닫을 각오가 아니면은 이런 거 안 하잖아요. 원래. 예, 예, 맞는 말씀입니다. 그러니까 건설업계에서 사실상 뭐 왕따가 되는 것도 감수하겠다는 거거든요. 그만큼 이제 억울함? 억울한 게 있구만. 예,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업체가 삼성물산에게 버림을 받습니다. 그게 이제 제보 동기가 되는 것이죠.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버림받게 됐는지 그 사연을 본편을 보시면 예,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. 예. 본편 많이 공분을 일으킬 수 있나요? 이 부분. 어찌됐건 국민들의 세금이 들어가는 거액의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공사와 관련된 얘기니까 예. 다 우리들 얘기죠. 예. 오는 화요일 4월 30일입니다. 밤 10시에 KBS 시사기창에서 방송될 삼성물산 뒷거래와 사라진 100억. 사라진 100억. 삼성물산 뒷거래와 사라진 100억.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 시사기창이 이번 주부터 형식을 좀 바꿨습니다. 8 정도 지난 이후